저 피부 엄청 좋다고 막 해주셨는데 지금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어요. 이마도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제수분들 제니예요. 먼저 지금 시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14분입니다. 시간은 이렇고요. 학교 입학과 동시에 화장도 자주 하고 마스크도 계속 끼고 있잖아요, 수업 내내. 갔다 와서도 배고프니까 간식도 매번 챙겨 먹어서 지금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어요. 보이시나요? 완전 피부가 달라졌죠. 옛날에 채소분들께서 막 저 피부 엄청 좋다고 막 해주셨는데 지금은 완전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 입 옆에도 나고 여기 눈 옆에랑 이마는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제가 또 앞머리가 있는 헤어스타일이잖아요.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드름을 위해서 피부를 관리하는 하루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세수했으니까 기초 케어하고 클리어틴 외용액과 연고로 트러블 관리해주고 제가 쓰는 화장품 퍼프나 브러쉬 이런 것도 다 교체하고 오늘은 한번 앞머리 없이 생활을 해보려고요. 앞머리도 까고 식단이나 운동 수면 관리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초 케어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식단이나 운동 같은 간접적인 것으로는 장기적인 여드름을 막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얼마 전부터 클리어틴 외용액과 클리어틴 이브 더블 스팟톡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케줄을 가야 하는데 오늘 여드름 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세수를 했으니까 클리어틴을 발라줄게요. 오늘은 언제 온라인 수업 듣기 전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외출하기 전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클리어틴 발라줄게요. 이건 클리어틴 외용액입니다. 짠! 모공이 막히면 여드름균이 증식하는데 클리어틴 제품은 피지 분비를 감소시켜주는 살리실산이 들어있어 염증성 여드름이 되는 걸 예방해 여드름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이 여드름 관리 화장품에는 최대 0.5%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클리어틴에는 2%나 들어가 있대요. 대박! 이 사용 방법은 하루 2회 아침 저녁 세안 후에 기초 전 단계에 발라주면 된다고 해요. 이 제품은 온라인상이나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없고 오직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액체가 누르면 나오니까 톡톡톡톡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문질문질 톡톡톡톡 이렇게 다 발랐는데 이걸로만 끝내면 아쉽잖아요. 이렇게 여드름들이 막 속나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거는 하루에 여러 번 바를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붉게 도단한 여드름 혹은 뾰루지에 바르면 됩니다. 조금 짜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바르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마도 이렇게 그냥 일자로. 어차피 이마가 다 나가가지고 뭐 부분 바르는 것보다 저는 그냥 여드름이 다 나있으니까 다 발라줄게요. 진짜 많다. 이제 나머지 피부에는 크림을 발라줄게요. 아무거나 수분을 채워줄 크림. 안 그러면 건조해가지고 크림을 연고 안 바른 부분을 다 발라줍니다. 이렇게 여드름 관리도 클리어틴으로 급한 불을 껐으니 오늘 제 일상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 제 일상 속에서도 여드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거예요. 먼저 이마부터 까볼까요? 용이로 찍찍이로 까볼게요. 근데 머리를 말려야 되긴 하는데 그 전에 일단 먼저 까줄게요. 이렇게 머리도 다 말렸는데 아침이라서 배가 너무 고파요. 밥부터 먹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밥은 닭칼국수입니다. 샐러드. 지금 밥을 다 먹고 와서 이제는 아까 해야 할 것 중에서 하나였던 쿠션이나 브러쉬 세척을 해보려고 합니다. 쿠션 퍼프를 쓰던 거는 버려줄게요.
쿠션 퍼프도 한 개로 막 오래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코올 소독 솜으로 쿠션 안에. 오! 묻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닦는 김에 거울도 닦아줄게요. 이제는 이 쿠션에다가 쇠 퍼프를 넣어줄게요. 지금 넣는 이 퍼프는 수정할 때만 사용하고 진짜 메이크업 할 때는 짜잔! 이 일회용 퍼프를 사용할 거예요. 저희 언니가 저한테 선물로 줬거든요. 요즘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걸 보고 언니도 위생과 피부를 위해서 한 번 쓰고 퍼프를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한두 번 쓰고 버리는 이 퍼프를 진짜 화장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 쿠션에 퍼프는 다 갈았으니까 짠! 이제는 요 브러쉬들을 빨로 갈게요. 오. 짠! 지금 화장실에 왔는데 이제 빨아볼게요. 브러쉬를 모으다 보니까 브러쉬가 엄청 많아졌어요. 먼저 물을 묻혀줄게요. 브러쉬 물에다가 이렇게 다 적셔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세척을 해볼게요. 요거는 브러쉬를 세척하는 건데 요 브러쉬를 여기다가 문질문질 하면 돼요. 근데 여기다 비누를 먼저 묻힌 다음에 요런 식으로 빨아주면 됩니다. 쉐딩했던 색깔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돼요, 브러쉬를. 뾰족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손으로. 지금 브러쉬 다 세척해서 햇빛에다가 잘 말려뒀고요. 이제는 영양제를 좀 챙겨 먹을게요. 피가 깨끗해야 여드름이 안 난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게요. 한 번에는 다 못 먹고 나눠서. 왜냐면 지금 긴장하면 목이 안 넘어가거든요. 겨우 넘겼다. 이제 짠! 요 휴대폰을 소독해주려고요. 쉽게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을 볼에 자주 대잖아요. 통화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자주 되니까 휴대폰도 소독을 해줘야 해요. 알코올 솜으로 소독해줄게요. 지금은 언니랑 같이 필라테스를 가려고 해요. 여드름에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필라테스 도착했어요. 지금 일찍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아직 안에서 수업이 안 끝나서. 끝났어요. 예. 오늘 필라테스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이사 와가지고 여기를 못 다니네요. 짜잔! 오늘 제 저녁입니다. 건강식. 너무 배고팠어요. 저녁도 다 먹었으니까 이제 양치해줄게요. 잔치미를 또 해야 하잖아요.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 왜냐하면 여드름에는 수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폼 클렌징으로 한번 물도 묻혔겠다. 한번 해볼게요. 이마. 짠! 방에 왔으니까 이제 기초 케어를 해줄게요. 먼저 토너 패드를 양 볼에 붙여두려고요. 이제 이마에 요 클리어 틴 외용액을 발라줄게요. 언제 없어질까? 꾸준히 바르면 없어질 것 같긴 해요. 식단 조절도 조금 하고. 스마일! 네, 요즘 이마에 난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학교도 뭐 어차피 격주로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화장이 할 일이 없어지는 기간에는 클리어 틴으로 꾸준히
여드름을 관리하면서 좋은 피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